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를 집중 취재한 MBC 충북 기획 보도입니다. 가출 미성년자를 향해 SNS로 접근하는 성인들에 대한 전날 보도에 이어 오늘은 성착취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미성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채연, 조미애 기자입니다.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조건 만남이라든지 유사성이 적응을 하시면 한 번 보라고 그랬으면 진짜로 이게 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이게 뭐 조건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 기관에서 10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 플랫폼 두 곳을 대상으로 4주간 헬퍼가 올린 글을 살펴봤더니 숙박을 제공해주겠다는 글이 27.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글과 밥을 사주겠다는 글은 각각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도와주겠다거나 현금을 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은 기프티콘 이렇게 주고받거나 계좌로 돈 넣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많이 없고요. 대면으로 만나면 뭐 도와주겠다, 식사 뭐 사주겠다, 숙식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혹 진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도움을 뿌리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성착취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픈 채팅 같은 거 켜가지고 만들었어요, 방을. 심심한데 대화할 사람, 아니면 용돈 좀 줄 사람하고. 그럼 누가 들어와요?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들어와서 한번 자면은 이제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은 뭐 터치만 하게 해주면 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면은 제가 몇 분만 만나자. 이러한 대화는 실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급한데 더 이상 어디 구호할 데가 없고 지금 당장 알바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 좀 나쁜데 이제 한 명을 조건 만남을 돌리고 돈을 받아오는 잠깐 갔었는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몰려다니지 말고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오피스텔이 비어있다고 이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사주고 혼자 지내라고 하더니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성폭력했어요. 당시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15살 가출 소녀는 임신 중에도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벌어야 한다며 랜덤 채팅 앱에서 성매수남을 끌어들여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정말 더럽고 더럽다. 그리고 가엽다. 미친 듯이. 하지만 버려지는 게 더 무서웠다. 아이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애들이 왜 그 어떤 요구나 이런 거를 수용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왜 애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까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피해자나 하는 실무자가 봐도 나라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범죄입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죄의 무게만큼 무거울까요? 과연 가해자들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유인할까요? 가해자의 정체와 수법을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통해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석 달에 걸쳐 5년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죄와 벌,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